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호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영상학교로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현대교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칼럼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기도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개의 칼럼이 올라와 있으며 유튜브 동영상도 2000여 개가 되며 매일처럼 올리고 있어요. 그 동영상 중에는 현대교회가 비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끄집어내어 성경 말씀과 비교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치곤 합니다. 왜 두려워서 도망친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만약 제 주장이 비성경적이거나 거짓된 주장이었다면 많은 이들이 제가 저지르는 잘못과 오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 잘못을 지적해 좋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칼럼이나 동영상은 댓글 기능이 있어서 누구나 댓글로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주장에 대해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남기거나 싸잡아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칼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겠다거나 목사의 신분인 제가 교회와 목사들을 비난한다고 내부 총질한다면서 고소하겠다고 얼음장을 놓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이하게도 제가 제 잘못을 성경 구절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충지 한적한 시골에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무명의 목회자에 불과해요. 충지 오기 전에는 대전의 원룸에서 두어 가정을 이끄는 초민이 목회 사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돈 한 푼 드리지 않으며 교인들이 한 명도 없어도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열고 글을 올리거나 몇 년 전부터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10여 년이 넘도록 수많은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아마 제 동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1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신학교 교수와 목사들과 성경이 해박한 교인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저에게 한수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들은 익명 뒤에 숨어서 저를 신랄하게 비난하긴 했지만 제 주장이 성경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는 게 참 기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에게 분노를 폭발하고 인격 모독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는 그 성례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만약 제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평생 해왔던 신앙 행위들이 헛수고이며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뜨악한 현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제 주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기도와 주일 예배 참석이 천국 백성이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죠. 그동안 현대교회에서는 영적기도에 동의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주일에 본교회에서 신행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천국 백성을 증명하는 교인들의 의무적인 행위라고 꼭 지켜야 했던 신앙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마당을 밟으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왔죠. 그런데 제가 영접기도에 동의하는 것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평생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며 사는 것은 다르다는 말에 두려움이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 주장은 초등이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상식적인 말에 불과했지만 평생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근거가 헛수고라는 게 얼마나 허망했으면 현실을 직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 주장에서 도망치는 쪽을 택했을까요? 주일 성수도 그래요. 평생 아무런 의심 없이 교회의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고 성실하게 시행했던 신앙행위가 성경에 없다고 하니 이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정도로 다리가 풀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근거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겠습니까? 두 번째, 그동안 해온 방언 기도가 미혹영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동안 해온 방언 기도가 성령이 내지 않은 근거라고 확신하고 있죠. 물론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므로 성령께서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해왔던 방언은 외국으로서 디아스포라로 터진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말을 듣고 놀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현대교인들의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기이한 음절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방언은 천사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묘경인 귀신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이나 이단 교주들이 치유는 귀신들의 능력이며 퇴마사의 축사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서 귀신이 내는 기이한 방언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자신의 방언이 성령의 은사였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호질병을 치유하는 등의 다른 성령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또한 자신의 삶과 영혼의 상태를 보세요.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고단하고 팍팍한 삶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자신의 안에 내주하고 계신 증거와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지 않아요? 또한 천사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천사의 말을 들어보긴 했습니까?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천사의 방문을 받아보아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방식과 동일하게 성대를 장악해서 말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영음으로 넣어주는 방식이었지 뜻을 알 수 없는 음절을 무한 반복하는 소위 천사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천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해 주거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뜻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음절이 천사 방언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현대교인들은 평생 성령이 내지 않은 은사로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아니라는 제 주장에 청척병력같이 들려 분노가 치밀고 귀를 막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현대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까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죄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기식으로 예정하신 백성이라는 말을 교회에 모시박이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천국에 들이기식으로 작정한 사람들도 구원이 취소되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주장이 귀를 닫고 못 들은 얘기처럼 여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마 등의 성경의 인물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직분에 던져졌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를 향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겠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과연 천국 백성이겠어요? 그래서 제 주장에 두려워하며 분노를 폭발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도망치고 싶은 이유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